네, 안녕하세요. 왁스마스터 주민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헤어스타일링에 관한 내용을 되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용실을 가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비슷한 고민을 해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혼자서 앞머리 깎기. 별로인가요? 네, 이제 큰이들 여자애들이 앞머리를 집에서 많이 자르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걸 기획을 의도한 거는 남자분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앞머리가 너무 삐죽삐죽하게 나와가지고 눈에 자꾸 거슬려서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했는데 뒷머리하고 옆머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앞머리만 잘라달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저희들이 가기에는. 그러면 이제 자르고 나면 항상 그 짧은 머리 스타일이 되니까 너무 싫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나만 원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나만이 알아 그거를. 그쵸. 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깎을 수 있는 노하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앞머리를 자르려면 어떤 네. 게 필요한가요? 뭐 미용 가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 저도 사실 어릴 때 제 나름대로 독특한 좀 미용관이 있어가지고 미용실을 안 갔어요. 미용실에 가면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혼자서 많이 깎았어요, 머리를. 일반 가위 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싹둑 자를 것 같은데 싹둑 안 잘려요. 머리카락이 팅팅팅팅팅 막 이렇게 날려나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스타일링이 안 되길래, 이제 머리가 안 깎이길래 이제 새롭게 찾아온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짜잔, 이겁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지나가다 드롭스토어에서 사왔습니다. 무려 1800원 줬고요. 접이식 눈썹 수정칼 사용 용도, 눈썹 주변에 잔털 제거시 사용. 저는 눈썹 주변에 잔털 제거 아니고 앞머리 주변에 잔털을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고 계세요? 왜요? 아니, 저는 주민님이 면도기로 한다고 하셔서. 뭔 소리예요? 저번에 면도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것도 면도 날이잖아요. 아,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기꾼이네. 아니야, 이거 그거 비싸잖아. 그거 얼마야? 질레트 거 같은데? 시크 건가? 이거 잡지 샀는데 공짜로 줬어요. 아, 진짜요? 이거 1800원. 네, 그러면 이제 앞머리 세팅하는 방법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미용실 가면은 미용사분들이 머리 이렇게 적셔가지고 칙칙칙 자른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머리를 빗어가지고 이렇게 잘 빗어준 다음에 드라이라든지 고데기로 좀 머리를 펴서 좀 일자로 폈을 때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를, 앞머리를 좀 빗어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었죠? 진짜 머리 한번 깎으러 가야 되긴 한데 오늘 머리가 실패하면 송충기 머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삭발을 하실 거예요? 실패 안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일단 이렇게 머리를,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머리가 만약에 좀 곱슬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드라이라든지 고데기를 좀 펴주셔야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손을 가위처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머리를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주고 거기에 이렇게 열을 주고 식혀서 놔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앞머리를 펴주는 드라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반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할게요. 개봉박스. 이렇게 칼을 준비하신 다음에 그냥 별거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부터 머리를 잘라야겠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썹 정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머리를 많이 잡으면은 안 잘려요. 머리를, 이거는 가위처럼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 정도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머리가 이렇게 잘려요. 잠깐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괜찮겠어요? 그렇게 잘라서? 아,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슥슥슥슥 자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한 번에 이렇게 슥 잘리는 게 아니고 슥 조금 슥 조금 슥 이렇게 세 번에 잘려서 자연스러워요. 좀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보다 이제 가위로 자르면 일자로 팍 잘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거울이 좀 멀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라인을 자기가 가까이서 이렇게 맞춰가시면서 점점점 자르시면 됩니다. 이건 망하면 진짜 답이 없겠다. 미용실 예약 잡을게요, 주민님. 그러지 마. 왜 잘 자르고 있잖아. 이상해? 나쁘진 않아, 지금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네. 야, 약간 H.O.T 같잖아, 이렇게 약간. 빙구 같은데?
약간 극단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잘랐잖아요. 일부러. 되게 많이 잘랐는데. 어차피 산에서 좀 잘려야겠어. 보이시나요? 이만큼 잘랐어요. 잠깐만요. 이만큼 잘랐어요. 이만큼. 혹시 가위보다 가위로 하는 것보다는 결이 많이 사네. 가위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잖아. 자연스럽게. 이런데 머리 긴데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 같은 경우도 잘 잘려요. 이렇게. 지금 미용실 갈 필요 없겠네. 그렇게 옛날, 하면서 치는 거하고 똑같잖아. 옛날에 머리 좀 풀려서 깎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약간 샤기컷 느낌이 나요. 네, 지금 딱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정돈 안 된 느낌은 살짝 들긴 해. 약간 샤기컷 느낌은 나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가벼워져서 왁스는 진짜 잘 발려요. 그럴 것 같아요. 왜 미용실 가면은 미용사들이 숱을 쳐주잖아요. 뭐 손질하기 힘들다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좀 짧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해주면은 머리 잘 잘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서 머리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머리 길이 차이 되게 많이 나죠. 아까 전에 한 이 정도 왔었는데 확 잘랐어요. 한 이 정도. 이거는 제가 어차피 머리를 좀 자를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 잘라봤는데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너무 조금 자르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 정도 자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럽기 때문에 혼자서 자르실 때는 조금씩 한 1cm 정도? 1cm 정도씩 잘라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건 뭐... 폭발 안 해?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집에 있는 가위로 해서 괜히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그 이런 아이템 같은 거를 구비를 하셔가지고 그게 뭐였죠? 눈썹 정리하는... 눈썹 정리 칼이에요. 눈썹 정리 칼이고 뭐 사셔가지고 앞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뭐 눈썹도 정리해보시고 이제 앞으로도 남자들도 꾸미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1800원 가지고 한 머리 한 세 번만 깎아봐요. 한 10만원 벌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주민님이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요. 남자는 이제 헤어 막 손이 잘 못하거나 아니면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템빨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템빨이죠. 이제 집에서 자기가 조금만 자기만 아는 그 미묘한 거를 맞추고 싶을 때는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연습해서 조금씩 잘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삭발하러 가자. 앞머리 잘랐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만족해? 귀엽네.